굿모닝 비트코인. 11월 19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성원입니다.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보합세로 한 주를 시작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화요일 아침 그다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코인360에 나타난 상위 코인들 포함한 타 알트코인들 모두 짙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3.73% 하락하면서 8,219달러에 후퇴하고 8,500달러 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이더리움 또한 2.48% 하락한 179달러, 리플은 3.58% 하락한 0.2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뚜렷하게 아래로 방향을 돌린 모습인데요. 네, 현재 시각 코인마켓캡에 나타난 기준 시가총액 2,278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5.9%입니다. 탑10 코인을 비롯한 30위까지의 코인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류는 18위에 위치한 테조스 0.2달러 상승하고 있고, 비체인이 0.17달러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비한 상승입니다.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4.18% 하락, 이더리움은 3.68%, 리플은 4.28% 하락하면서 대부분 5% 이상 하락하며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날 대비 2.16% 하락한 965만 4천원입니다. 국내 시장도 전반적인 하락세이긴 하지만 하락폭이 2에서 4%로요, 그나마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상승하고 있는 코인 종류는 비체인과 오로라를 제외하고는 보기 힘듭니다. 네, 업비트로 넘어가서요. 업비트에서의 가격 또한 빗썸에서의 가격과 거의 동일한데,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코인 7.89% 상승한 12.3원에 거래되고 있는 썬더 토큰, 그리고 디마켓 8.7%를 상승하면서 12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들 모두 하락 중입니다. 어제까지 비약적인 상승을 하던 IOST도 7.63% 하락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돌린 아침입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베네수엘라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암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되는 베네수엘라 정부 공식 암호화폐 페트롤을 이용해 은퇴자와 연금 수급자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각 BTC 매니저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해와 같이 올 연말에도 은퇴자와 연금 수급자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현금이 아닌 페트롤로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등의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석유 지원 암호화폐인 페트로의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2018년 4월에 마두로 대통령은 페트로를 국민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또한 페트로뿐만 아니라 대시와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홍콩 등 일부 국가 사회 불안이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반중국 시위가 장기화되는 등 일부 국가들에서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범죄인 중국 본토 소환법을 계기로 격화된 홍콩의 반중국 시위가 몇 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HSBC 은행이 시위와 관련된 것으로 은행되는 은행 계좌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은행 측은 일부 계좌를 시위 주동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위 자금 모금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가 당초 개설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계좌 이용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홍콩에서는 시위로 인한 혼란이 더해지면서 당국의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또 은행에 예금한 현금을 인출하고 직불카드 사용을 피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금 사용을 피하려는 수요에 따라 비트코인의 홍콩 현지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란에서는 지난 금요일 연료 가격 인상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격해지면서 시위대가 이란 중앙은행의 지점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레바논 등에서도 정치 경제적 불안에 따라 외환 및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일부에서는 현금의 대체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크립토 포테이토는 암호화폐의 익명성으로 정부의 감시와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암호화폐는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면서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 상황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미칠 영향은 아직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이 암호화폐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록체인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의 개발과 수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아직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인크립토는 중국 국영 CCTV 1이 거의 1시간에 걸쳐 블록체인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1은 대부분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공개를 불법 분지 또는 금융사기, 불법 증권 등으로 표현했었는데요. 반면 CCTV1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비인크립토는 CCTV1이 프로그램에서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위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리미티브 크립토의 공동 설립자 도비완은요, CCTV1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중국은 어떤 공적인 개방형 암호화폐에도 일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아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항상 블록체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 등 연관된 암호화폐 인프라의 국유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비트코인 ATM이 6,000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 비트코인 ATM기가 6,000대를 넘어섰다고 트립토글로브가 보도했습니다. 코인 ATM 레이더 데이터에 의하면 11월 17일 세계 각지에서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총 6,003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국가별로는 미국 내 ATM이 3,900대를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캐나다가 653대, 영국은 272대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ATM은 2019년 암호화폐 가격 회복과 더불어 설치된 기계 숫자도 급증했는데요. 지난 9월 기준 전 세계 암호화폐 ATM은 5,500대를 돌파했고, 2016년 9월 대비 500% 넘게 늘었습니다. 크립토글로브는 암호화폐 ATM이 최고 15% 높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부과하긴 하지만 펀리싱을 함께 제공한다면서
ATM 증가는 수요 확대를 가리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소식 알아봤습니다. 하락세로 접어든 시장과 함께 투자 심리 또한 내려가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선 두 번의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3,000에서 4,000%가량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세 번째 반감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